안녕하세요. 김봉기입니다. 코로나 시대 이겨내시느라 무척 힘드시죠? 이 또한 언젠가는 지나갈 것입니다. 힘내시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. 주말 오후에 지인들과 첫 번째 관광도시 문경 시민으로서 문경국제정구장을 한번 둘러봤습니다. 문경국제클라이밍센터 등 문경시는 국제대회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많이 갖추고 있는데 문경국제정구장도 그중 하나의 종목이 되겠습니다. 문경시는 관광과 함께 서포서도 국제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들을 보유하고 각종 대표 선수들이 메달의 꿈을 키우며 문경을 찾아 전지 훈련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. 문경시는 농특산물도 문경오미자, 문경사과, 약돌한우, 약돌돼지, 문경포교버섯, 문경송이버섯, 문경능이버섯, 문경구기자, 문경쌀 등 다양한 문경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소패킹 육사산업화하여 명실공히 1등 농촌 관광문경의 자리 매김을 하여 나가고 있습니다.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생산된 식사재들을 먹고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꿈나무 청소년들이 국제규격의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먼 발치로 바라보니 문경시의 시민으로서 코로나 시대에 움츠리고 있는 답답한 마음을 걷어치우고 체력과 함께 건강한 마음으로 우리 지역 발전에 이력을 담당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. 여기는 문경국제정구장입니다. 다가오는 명절 잘 보내시고 우리 꿈나무들과 함께 화이팅입니다. 지금 우리 꿈나무들이 한참 건강한 모습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.